특수 강도 혐의로 붙잡혔다가 병원에서 치료받던 도중에 달아난 김길수가 오늘 새벽에 검거됐습니다. 도주한 지 63시간 만인데요. 김 씨가 인계된 서울구치소로 연결합니다. 김유아 기자, 검거 경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김길수는 어제 오후 9시 24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약 4시간 전 이곳으로 인계됐습니다. 김길수는 경찰서로 들어가면서 도주를 계획하지 않았고 조력자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조력자 있나요? 없어요. 마지막... 지난 4일 오전 6시 20분쯤 김 씨가 안양시 동안구 한 병원에서 진료받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수갑 등 보호 장비를 푼 사이 택시를 타고 도주하면서 당국의 추적이 시작됐는데요. 김 씨가 가장 먼저 찾아가 택시비 등을 빌린 여성 지인을 입건한 경찰이 결국 덜미를 잡았습니다. 도주하던 김 씨가 이 여성에게 다시 전화를 걸자 발신번호를 추적해 가능동 소재 공중전화 위치를 확인한 겁니다. 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 등을 급히 보냈고 길을 걷다 체포된 김 씨는 큰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수도권에서 60시간 넘게 활보를 하고 다녔는데 도주 경로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경찰이 먼저 도주 계획 여부와 도주 경로 등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신병을 넘겨받은 구치소도 김 씨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조사 대상에는 김 씨뿐만 아니라 도주를 도와줬다고 지목되는 지인과 가족도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 씨는 지난 9월 돈 7억 4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특수 강도 혐의로 애초 구속됐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도주극이 막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교정당국에 대한 진상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뿐만 아니라 김 씨가 도주한 지 1시간이 지나서야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정당국은 진상조사를 위해 과실이 확인된 책임자에게는 응당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